신비복숭아. 저는 별로 안 달아서 살짝 호숙해서 먹었는데, 그런데도 별로 안 다네요. 후숙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천도복숭아인데, 안쪽은 백도 같아요. 오늘도 데니 원피스 입었어요. 오늘 저녁은 전에 만들어 놓고 남아있던 카레에 우동면 넣고 치즈 올려서 데워준 거랑 무생채 그리고 맥주. 오늘의 맥주는 관맥주 망고 맛. 과일 맛이라서 좀 호불호 갈릴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관맥주 사면서 받은, 컵? 관맥주 컵인데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따라 볼게요. 오, 색깔 엄청 진해요. 오, 노란색. 딱 맞아요.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안 보인다. 여기다가 넣어볼까? 안 보이네. 한번 맥주 먼저 마셔볼게요. 되게 색깔이 진해서 살짝 영상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환타색이에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이거 망고 말고 바나나 맛도 있었는데 바나나 맛은 좀 역겨울까봐 망고 맛만 샀는데 망고 맛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는 곰표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카레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치즈가 벌써 다 굳었다. 우동면이 모자라서 오뚜기밥 넣고 비벼가지고 치즈 넣고 한번더 데웠어요. 살짝 치즈밥 먹는 느낌이에요. 그럼 저는 이거 먹으면서 또 마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요. 앞머리가 엄청 길었어요. 이쪽은 다 논알콜. 논알콜 바이젠도 있어요. 형.
그것이 되게 많다. 어? 바로 잡혔어. 알미 카레? 제가 좋아하는 넷플릭스 영상 보면서 레시피를 적으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맥주 마시면서 레시피를 적어볼게요. 맥주는 참고로 무알콜, 논알콜이에요. 조금 맥주 느낌이 덜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달아요. 저는 지금 나디아의 초간단 레시피에 나온 에그롤 그거 만들고 있어요. 위에 재료를 너무 많이 얹었는데 슬라이스한 햄이랑 그리고 양파, 버섯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치즈까지 올릴 거예요. 뒤집으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안에 내용물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안 접히더라고요. 그래서 반으로만 접고 좀 밋밋해서 파슬리 가루 뿌렸는데 선풍기 때문에 다 날아갔어요. 아무튼 실패해서 다음에 한번 다시 도전해보려고요. 하나 더 리필했어요.